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토그랜의 개인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톡한스인데, 그리고 이것은 데스티니 가디언 즉 경이 무기 추천 영상입니다. 이 채널에 이미 타비 경이 보관소의 경이 무기에 관한 영상이 있는데, 30주년을 위하여 영상 업데이트를 만들고 싶었어요. 경이 보관소의 무기 중 무엇이 받을 만한지 궁금하시면 이 영상이 딱 맞아요. 무기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쏘는 모습까지 보여드릴게요. PVP 무기는 데미지와 TTK도 알려드립니다. PVE 무기의 데미지는 마지막 소환 첫 번째 버스 칼리의 테스트가 되었어요. 제가 테스트한 것이 아니라서 영상 밑에 자료를 놓았습니다. 이 영상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도 도움이 엄청 많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해 봅시다. 질풍은 128사수 핸캐넌인데 PVP 무기입니다. 그리고 보통 노드란 보조 무기 조합으로 쓰입니다. 서를 버프 시켜서요. 노드는 벤치 44한테 받을 수 있어요. 노드로 적을 처치하면 이 무기가 재자전되고 단창의 보너스 피해 탄약 1개를 추가로 줍니다. 그리고 질풍이랑 적을 처치하면 장착한 에너지 무기의 탄창을 예비 탄약에 사용하여 재자전하고요. 노드만 재장전된 것이 아니라 모든 에너지 무기 말입니다. PVP에서는 정밀샷 데미지는 91, 몸샷 데미지는 50인데 최고 1초 TTK에 정밀샷 2개와 몸샷 1개가 필요합니다. 몸샷 1.50초 TTK에 4개가 필요하고요. 하지만 노드의 버프로는 수호자 2탭이 가능해져서 TTK가 0.53으로 감소됩니다. 축매제는 넷샷에서 적을 잡는 걸로 찾을 수 있고 축매제 완료의 질풍으로는 500 처치와 노드로는 500 처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질풍의 사거리가 18 그리고 조작성을 42 추가됩니다. 전이 무기의 플레이 스타일을 마음에 들어요. 원래 보조 무기 좋아하는 수호자이니까요. 하지만 120 핸캐넌들이 너프를 받아서 요즘 잘안 씁니다. 메타가 아닙니다. PVP 경이 핸캐넌 경이 보관소에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미다 타무적 도구는 200 발사수 PVP 물리 정찰 소총입니다. 특히 미다 소형 도구 조합으로 많이 쓰입니다. 둘다 같이 쓰면 이동 속도가 더 빨라져서요. 조합이 데미지 버프가 없어서 굳이 조합을 안 써도 되지만요. 미다 타무적 도구의 특성은 미다 레이더입니다. 조준하는 동안 레이더가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효과는 PVP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PVP에서의 정밀샷 데미지는 54, 몸샷 데미지는 31인데 최고의 0.5초 TTK의 정밀샷 3개와 몸샷 1개가 필요합니다. 몸샷 1.8초 TTK의 몸샷 7개가 필요하고요. 중매제는 생존 전사 랭크에 적을 처치하거나 게임을 이길 때에 드랍됩니다. 중매제 완료의 PVP에서 정밀 처치 250개가 필요합니다. 집중이란 속성이 추가됩니다. 제 보기로는 이 정찰 소총이 PVP에서 진짜 쓸만합니다. 특히 조준하면서 레이더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줍니다. TTK도 괜찮은 편이고요. 주위의 왕은 PVP에서도 PVE에서도 쓸수 있는 물리 무기입니다. 처치 후 즉시 재장전하면 잠시 동안 투명화되고 근처에 아군도 이 무기를 장착하고 있으면 위력이 더 강해집니다. 최대 6회까지 충전됩니다. PVP에서는 정밀샷 데미지는 51, 몸샷 데미지는 37인데 최고 0.6초 TTK의 정밀샷 4개가 필요합니다. 몸샷 1초에 TTK의 몸샷 6개가 필요하고요. 중미지가 공격 전 완료한 다음에 드랍될 수 있어요. 그게 완료에 화력팀 모두가 주위의 왕을 장착할 때전 처치를 해야 합니다. 중미지는 조준 지원과 반동 방향을 버프시키고 2명의 헬스 회복시킵니다. 저는 보조 무기 좋아하는 사람이어도 주위의 왕을 별로 안 좋아해요. PVP용으로는 훨씬 더 좋은 보조 무기가 있습니다. PVE용으로는 화력팀 모두가 이 무기가 장착해야 쓰는 것이 좀 재밌긴 하지만 난이도 높은 활동에 쓸 데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무기를 무시해도 됩니다. 슬리퍼 시뮬란트는 아주 좋은 PVE 파워 무기입니다. 특히 요즘 잃어버린 자 시즌 개축 부품 중 입자 해제 같은 데미지 버프 개축 부품이 있으니까요. 이 무기에서 발사된 레이저는 대상을 관통하며 단단한 표면에 반사됩니다. 정밀샷 데미지는 26,362, 몸샷 데미지는 19,071입니다. 축매제는 방어 전 완료에 드랍됩니다. 완료
완료에 300처치가 필요합니다. 충전 시간은 774로 감소되고 단참 비총량을 3발 정도 추가되고요. PVE용으로는 이 무기를 추천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은 아주 좋습니다. 세기선 제로는 보시다시피 검입니다. 당연히 PVE 무기죠. 에너지가 가득 찬 상태로 질주하는 도중에 공격을 누르면 강한 점멸 공격을 실시합니다. 이 특성 때문에 이 무기가 보통 데미지 때문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무빙 투구로 쓰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요. 스피드런 같은 것에 관심 있으시면 추천드릴 수 있는 검이지만 데미지를 위해 더 좋은 옵션이 있긴 있어요. 충매진은 이 검으로 PVE 할 때 적을 잡으면서 드랍됩니다. 완료에 300처치가 필요하고요. 테서렉트 특성이 더 빨리 작동됩니다. 하, 북극 성창, 에너지 정찰 소총입니다. 요즘 PVE에서도 PVP에서도 쓸 데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정밀 공격이 적중하면 탄약을 반환합니다. 정밀 공격이 4번 적중하면 다음 공격 시 지연 태양 폭발탄을 발사합니다. PVP에서 정밀샷 데미지 68, 몸샷 데미지 38인데 최고 0.8초 TTK의 정밀샷 3개가 필요합니다. 몸샷 2초 TTK의 몸샷 6개가 필요하고요. 충무제는 시장, 공격전 아니면 갬빗 게임 완료에 드랍됩니다. 완료에 500처치와 태양 폭발탄으로 50처치가 필요합니다. 반잇불 특성이 추가됩니다. 요즘 많이 안 보이는 무기입니다. PVP에서는 발사수가 높은 정찰이 훨씬 더 좋아요. 언젠가 시즌 개축 부품 중 다시 정찰 개축 부품이 있으면 이 무기가 아주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양 폭발탄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무시할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벌레의 속삭임은 데스티니 가디언즈 제일 멋있는 저격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 정밀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점을 공격력이 빠르게 3번 적중하면 단상에 충전됩니다. 충미지가 있는 데미지는 정밀샷 14,937, 몸샷 데미지는 3,170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충미지가 게임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요즘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한 폭동은 벌레의 속삭임과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게임에서 충미지가 없습니다. 있다면 이 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적을 여러 번 빠르게 적중시키거나 정말 공격으로 적을 처치하면 시바 나노기기 때를 만들어냅니다. 적에게 나노기기가 많을수록 적에게 더 큰 피해를 줍니다. PVP에서의 정밀샷 데미지는 25, 몸샷 데미지는 16인데 정밀샷 최고 0.87초 TTK의 정밀샷 8개가 필요합니다. 몸샷 최고 0.33초 TTK의 몸샷 12개가 필요하고요. 중매지가 다시 게임에 추가하는 것을 기다립시다. 그때에는 저도 살 겁니다. 아크리우스의 전설은 리바이어든 레드의 경이파워 산탄총입니다. PVE 무기인데 쓸 데가 요즘 아예 없습니다. 이 무기는 고강도 전기 에너지를 발사하여 적을 관통합니다. PVE의 정밀샷 데미지는 21,209, 몸샷 데미지는 21,951입니다. 중매지는 방어전 완료에 드랍됩니다. 완료 500처치가 필요합니다. 단장 비총량의 버피식이고 단장의 2K가 추가됩니다. 재단전 속도에도 36 추가되고요. 언젠가 시즌 개조 부품 중 산탄총 데미지 개조 부품이 있으면 이 무기가 아마 괴물이 되지만 요즘은 무시하면 됩니다. 스페이드 에이스의 차례입니다. 갓 핸드 캐논입니다. 특히 PVP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적을 처치한 후에 재단전을 하면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는 총알이 탄창에 장전됩니다. 조준할 때 레이더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반딧불도 있어요. PVP의 정밀샷 데미지는 70, 몸샷 데미지는 47인데 정밀샷 최고 0.87초 TTK에는 정밀샷 3개가 필요하고 몸샷 최고 0.73초 TTK에 몸샷 5개가 필요하고요. 죽음의 상징으로 얻은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는 총알을 쓰면 TTK가 똑같지만 정밀샷이 덜 필요해집니다. 정밀샷 데미지는 90, 몸샷 데미지는 62 됩니다. 최고의 TTK에 지금 정밀샷 1개와 몸샷 2개만 필요합니다. 충매진은 공격전에서나 황혼전에서 적을 잡을 때 아니면 급활동 완료에 드랍됩니다. 완료에 500처치가 필요합니다. 죽음의 상징 총알로 작동되는 반딧불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신규 유저로 PVP용으로 좋은 핸드캐논을 찾으시면 이 무기를 꼭 받으세요. TTK가 좋고 조준하면서 레이드를 볼 수 있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어는 카우보이다운 물리 핸드캐논입니다. 스나이퍼 조합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엄청 좋고 강한 PVP 무기입니다. 특히 패드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만 기마 유저들이 이 무기가 조금 일관성 없는 무기라고들 합니다. 해결책은 행운의 바지입니다. 유어는 자동발사 무기입니다. 비조준 사격시 추가 정밀 피해를 주며 재단정 속도와 정박도도 높아집니다. PVP에서 정밀샷 데미지는 68, 몸샷 데미지는 38인데 정밀 치베고 0.53초 TTK의 정밀샷 3개가 필요합니다. 몸샷 치베고 1.33초 TTK에 몸샷 6개가 필요하고요. 충미제는 안타깝게도 아직 없습니다. 패드 유저에게는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무기입니다. 저격총 조합으로 쓰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기마 유저들이 아마 행운의 바지 입는 것을 이 조합에 추가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받으세요. 르무나크는 제가 제일 쓸데가 있는 경이활이라고 생각합니다. PVP에서도 PVE에서도 많이 씁니다. 활시 위를 완전히 당겼다가 곧바로 놓으면 독화살로 바뀝니다. 독화살 정밀 공격에 성공하면 주변의 적에게 독이 퍼집니다. PVP에서 정밀샷 데미지는 175, 몸샷 데미지는 125입니다. 플레이스타일은 보통 독화살 정밀샷 다음에 핸드캐논으로 적을 잡는 것입니다. 아주 효과적입니다. PVE에서도 이 독화살 때문에 많이 쓰입니다. 모든 수호자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활입니다. 요토는 독특한 융합 소총입니다. 레이저를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궁 같은 걸 발사한 것이어서요. 방아쇠를 낄끗 누르면 적을 추적한 후 폭발하여 불타는 탄약을 충전합니다. 추적 효과가 특히 PVP에서 엄청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커버에 서 있어도 이 무기를 당하는 제 흔한 모습을 보니 말입니다. PVP용으로도 PVE용으로도 이 무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PVP에서는 이 무기가 적을 한 방으로 잡아요. PVE에서의 정밀샷과 몸샷 데미지는 둘 다 15,005입니다. 충매지는 안타깝게도 아직 없습니다. 이지나기의 검은 물리경이 저격총입니다. 보통 PVE에서 많이 쓰입니다. 데미지 너프를 받았더라도 특히 다시 시즌 캐주 부품종 저격총 데미지 캐주 부품이 있을 때 이 무기가 다시 PVE 메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장전 낄낄 누르면 탄창을 소모하면서 추가 사거리와 피해량을 가진 탄약 한 개를 장전합니다. 충매지는 시장 공격전 아니면 갬빗 게임 완료에 드랍될 수 있습니다. 완료에 500 처치가 필요합니다. 단장 4개를 소모하면 단약의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충매지가 있는 PVE에서의 정밀샷 데미지는 33,13, 몸샷 데미지는 5,160입니다. 요즘 저격총 PVE 메타가 아니어서 많이 안 쓰입니다만 아주 강하고 좋은 무기입니다. 늦어도 다시 시즌 저격총 데미지 캐주 부품이 있을 때 이 무기를 파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카시는 140 발사수 물리 핸드캐논입니다. PVP에서 많이 쓰입니다. 탄약의 대상을 관통하고 지속 피해를 줍니다. 이 무기를 적을 처치하면 잔해가 남습니다. 스페이드 에이스와 함께 경위 보관소에 나오는 핸드캐논 중 제일 좋아요. PVP에서의 정밀샷 데미지는 74, 몸샷 데미지는 51인데 정밀샷 치베고 0.87초 TTK의 정밀샷 2개와 몸샷 1개가 필요합니다. 몸샷 치베고 1.3초 TTK의 몸샷 4개가 필요하고요. 지속 데미지는 샷마다 8입니다. 충매지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스페이드 에이스 사볼까요? 가시 사볼까요? 스페이드 에이스의 장점은 사거리입니다. 가시의 장점은 지속 피해입니다. 이 지속 피해로는 예를 들어서 수호자의 헬스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조작선 스탯도 스페이드 에이스보다 높고요. 둘 다 아주 좋아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루미나도 140 발사수 핸캔입니다. PVP에서도 PVE에서도 쓸만합니다. 이 무기로 적을 처치하면 잔해가 남습니다. 잔해를 흡수하면 다음 비조준 사격이 아군을 추적하는 고귀한 탄약으로 바뀌며 단상의 일부 채워집니다. PVP에서의 정밀샷 데미지는 70, 몸샷 데미지는 47인데 정밀샷 치베고 0.87초 TTK의 정밀샷 3개가 필요하고
몸샷 최고 1.33초 TTK의 몸샷 5개가 필요하고요. 촉매제는 시장, 공격전 아니면 게임밑에서 적을 처치할 때나 게임을 완료할 때 드랍됩니다. 완료에 꼭 위한 탄약으로 250 수호자 헬스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앞으로 꼭 위한 탄약 1개 대신 2개가 남아있을 거예요. 루미나는 가시의 동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잔해를 남겨서요. 특히 힐러 같은 플레이스타일을 좋아하시면 이 무기가 아주 좋습니다. 단점 하나만 있습니다. 짧은 사거리입니다. 사거리 버프를 받아야 이 무기를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칠은 로켓 발사기 파워 PVE 무기입니다. 이 무기의 로켓에는 조작 기능이 있습니다. 조준할 때 표적을 포착하세요. 표적에 가까이 있을 때 투사치가 폭발합니다. 이 로켓 발사기의 특별한 점은 단창 3개가 있는 것입니다. PVE에서 정밀샷과 몸샷 데미지는 둘 다 22,037입니다. 장점은 제작전 없이 3번 발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이 무기를 쓰는 수호자를 아예 안 보입니다. 충매제도 없고요. 넘어갈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불쾌한 주술은 물리 발용 소중입니다. 속사 손잡이 있어서 번지는 우리 이 무기를 비주준으로 쓰는 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적을 처치하면 단창의 탄약이 추가되고 잠깐 동안 공격력이 증가하며 연이엔 저주의 힘이 비례한 공격기 에너지를 받습니다. 자동 발사되는 무기이고요. 제 생각으로는 PVP에서보다 PVE에서 좀 더 쓸만한 무기입니다. 다만 속사 손잡이 대신 다른 속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PVP에서 정밀샷 데미지는 25, 몸샷 데미지는 16인데 정밀샷 최고 0.87초 TTK의 정밀샷 8개가 필요합니다. 몸샷 최고 1.33초 TTK의 몸샷 12개가 필요하고요. 중매지엔 시장, 공격전 아니면 겜밋 완료에 드랍됩니다. 완료에 700 처치가 필요하고요. 연이엔 저주 속성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진짜 멋있어 보이는 발응 소증입니다만 속사 손잡이 있으니까 제가 많이 쓰는 무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생각보다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가해야 합니다. 무정부 진짜 강한 파워 유탄 발사기입니다. 보통 PVE에서 쓰입니다. 너프를 좀 받았지만 여전히 아주 좋아요. 표면에 묻는 유탄을 발사합니다. 근처에 다른 유탄의 연쇄로 전기를 흘려보냅니다. 두 발 묻는 데미지는 28,884입니다. 중미지가 없고요. 할 말이 많이 없습니다. 아주 좋아요. 받으세요. 타라바는 에너지 기관 단총입니다. 이 무기는 피해를 주거나 받을 때 힘을 저장합니다. 재장전 버튼을 낄낄 누르기. 힘이 가득 차면 야수를 풀어주세요. 계속해서 피해를 꿈조린 야수의 지속 시간이 연장됩니다. PVP에서 정밀샷 데미지는 22, 몸샷 데미지는 15인데 정밀샷 최고 0.67초 TTK의 정밀샷 9개가 필요합니다. 몸샷 최고 1초 TTK의 몸샷 13개가 필요하고요. 야수를 풀어줄 때 이 무기가 진짜 좋아집니다만 야수를 충전할 때 다른 무기로 바꾸는 것이 그때까지 충전된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이 너무 나쁩니다. 그게 바뀌면 좀 더 쓸만해질 거예요. 요즘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은 기관 단총입니다. 항상 정지 도착은 자랑입니다. 보통 PVE에서 많이 쓰입니다. 리바야던의 숨결은 PVE 파워 활입니다. 거대한 중량 화살을 발사하여 보호막이 없는 전투원을 기절시킵니다. 저지 뿔과 용사를 상대할 때 강합니다. 지금까지 아예 안 쓰이는 무기였습니다. PVE에서 정밀샷 데미지는 24,259, 몸샷 데미지는 25,577입니다. 충매지는 강한 적을 잡을 때 드랍됩니다. 완료에 1500 처치가 필요하고요. 단상 비총량의 58이 추가됩니다. 30주년 후의 충매지는 기존 효과 외에도 이제 궁수의 움직임 특성을 추가로 갖게 됩니다. 궁수의 움직임의 추가로 이 무기가 좀 더 쓸만해지면 좋겠어요. 하지만 요즘 상태로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사기 전에 30주년 후의 모습을 기다립시다. 에리아나의 맥스는 낮은 발사수에 높은 데미지가 있는 에너지 핸드캐논입니다. PVP에서보다 PVE에서 더 많이 쓰입니다. 이 무기는 특별한 보호막 완통 탄약을 발사합니다. 조준경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보호막 용사를 상대할 때 강합니다. 전론의 초래된 죽음 속성으로 공격시 초탄 조준 사격이 보너스 피해를 줍니다. 이 사격이 정말 피해를 주거나 원소 보호막에 적중하면
보너스 피해가 보존됩니다. 전론의 초래된 죽음 PVE에서의 정밀샷 데미지는 8304, 몸샷 데미지는 5182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촉매제가 게임에서 없습니다. 촉매제의 효과는 단장 3발 추가와 자동 잔존 충집입니다. 촉매제가 다시 게임에 있을 때부터 추천드리고 싶은 무기입니다. 성체는 유일한 물리 융합 소총입니다. 충전하여 물리 납탄 3발을 발사합니다. 이 무기는 적을 비틀거리게 투사체를 발사합니다. 저지 물가 용사를 상대할 때 강합니다. PvP에서도 PvE에서도 쓸만해요. 안타깝게도 PvP에서는 너프를 받아서 옛날보다 좀 덜 강합니다. 잃어버린 자 시즌에는 PvE에서 융합 소중이 좋아서 이 무기가 특히 요즘 PvE에서 쓸만합니다. PvE에서 데미지는 21294입니다. 충매제가 안타깝게도 아직 없습니다. 추천드릴 수 있는 무기입니다. 대칭은 아주 예쁜 정찰 소총입니다. 제가 마음에 들지만 많이 안 쓰이는 무기입니다. 완전 자정 무기입니다. 제자정 길게 누를 때 전기 수색 모드로 바뀝니다. 전기 수색 모드에서는 중앙의 표적 전투원을 추적합니다. 정밀 공격이 계속해서 적중하면 역동적 충전이 사입니다. 전기 모드로 바꾸면 충전 개수에 따라 단창이 일부 재장전되고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PvP에서 정밀샷 데미지는 47, 몸샷 데미지는 28인데 정밀샷 최고 0.93초 TTK의 정밀샷 3개와 몸샷 2개가 필요합니다. 몸샷 최고 1.4초 TTK의 몸샷 7개가 필요하고요. 충매제는 벤치 44한테 있는 퀘스트 완료로 얻습니다. 완료에 700 처치가 필요합니다. 역동적 충전은 15스택에 5스택이 추가됩니다. 이 무기로 PvP에서 수호자를 2탭으로 잡을 수 있고 PvE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악마의 몰락은 반보조 무기 반융합 소총인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무기입니다. 가변 방아쇠, 버튼을 눌렀다가 누우면 한 발씩 발사합니다. 길게 누르면 고부력 레이저를 충전하여 적을 기절시킵니다. 저지 물가 용사를 상대할 때 강합니다. 레이저를 완전히 충전하면 예비탄약을 사용해 단창을 재장전됩니다. PvP에서의 정밀샷 데미지는 51, 몸샷 데미지는 37인데 정밀샷 최고 0.6초 TTK의 정밀샷 4개가 필요합니다. 몸샷 최고 1초 TTK의 6개가 필요하고요. 레이저로는 수호자가 그냥 죽습니다. 충매제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단창 하나만 남아도 레이저를 쓸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독특한 보조 무기를 쓰고 싶으시면 이 무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도미의 성량 접은 에너지 자동 소총입니다. 멋있긴 하지만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무기여서 PvP에서도 난이도 높은 PvE에서도 쓸데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격을 지속하면 이 무기가 과열되어 공격력이 증가하지만 사용자가 불탑니다. 조준경으로 조준하고 있지 않을 때는 과열 피해가 감소합니다. PvP에서 정밀샷 데미지는 20, 몸샷 데미지는 14인데 정밀샷 최고 0.77초 TTK의 정밀샷 9개와 몸샷 1개가 필요합니다. 몸샷 최고 1.17초 TTK의 몸샷 15개가 필요하고요. 충매제 퀘스트는 벤치 44한테 찾을 수 있어요. 완료에 700 처치가 필요하고요. 점바 방아쇠의 특성에 자동하면서 헬스 회복 효과가 더 빨라집니다. 사용하기가 재밌다고 생각한 무기이지만 사용자에게 피해를 줘서 쓸데가 좀 없어요. 네 번째 기술은 제가 요즘 PvP에서 재밌게 쓰고 있는 에너지 산탄총입니다. 이 무기가 발사 속도가 크게 증가하고 완전 자동으로 발사합니다. 사격할 때마다 공격력과 분산이 증가합니다. 충매제는 요즘 게임에서 없습니다. 단창 1개에 추가하고 재장전 속도에 버프도 시킵니다. 반동 발사수 높아서 이 무기를 제어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충매제 PvE에서의 정밀샷 데미지는 11256, 몸샷 데미지는 1422입니다만 샷이 다 적에게 도달한 것이 문제입니다. 반동이 너무 심해서요. PvP에서는 사거리가 진짜 짧고 탄약이 미친 듯이 소모하더라고요. 요즘 추천드릴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금코 파쇄기는 참 좋은 물리 유탄 발사기입니다. PvP에서도 PvE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이 무기로 발사한 투사체는 대상 또는 공격 지점 주위에 어둠 그림자를 부여합니다. 어둠 그림자가
부여된 대상은 지속 피해를 받고 사망 시 주위의 어둠 그림자를 부여합니다. PVE에서의 데미지는 45,285입니다. 중매진은 벤치 44한테 퀘스트가 있습니다. 완료에 400 처치가 필요합니다. 조작성의 스탯을 100으로 버핏시키고 자동 잔존 충집까지 추가됩니다.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무기입니다. 진짜 좋아요. 그리고 맛있어요. 폐화의 형상은 추적 소총입니다. 요즘 PVP에서도 PVE에서도 많이 안 쓰이는 무기입니다. 이 무기로 결정터를 기록하면 대상을 봉쇄시켜 공화 변화 구체로 만듭니다. PVP에서 정면샷 데미지는 17, 몸샷 데미지는 13인데 정면샷 취빅의 0.7 참초 TTK의 정면샷 9개와 몸샷 3개가 필요합니다. 몸샷 취빅의 0.9 3초 TTK의 몸샷 15개가 필요하고요. 충매제는 PVE에서 적을 잡을 때 드랍됩니다. 완료에 사바톤의 눈을 딱 깨야 하거나 5천 처치가 필요합니다. 변환 구체로 피해 입히는 적에게 데미지를 더 많이 시킵니다. 변환 구체 시스템이 독특하지만 저는 이 무기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여행자에게 선택받은 자는 제일 좋은 경이 보조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30주년의 너프를 받지만요. 이 무기를 결정타를 기록하면 모여든 빛이 충첩됩니다. 제자 전 길게 누르면 충첩을 소모하여 충첩 개수에 따라 근접 능력, 수류탄, 직업 능력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모여든 빛 충첩당 이 무기의 제장 전 조작성, 표적 획득이 증가합니다. PVP에서의 정면샷 데미지는 51, 몸샷 데미지는 37인데 정면샷 취빅의 0.6초 TTK의 정면샷 4개가 필요합니다. 몸샷 취빅의 1초 TTK의 몸샷 6개가 필요하고요. 충매제는 시장, 공격전 아니면 게임 및 게임 완료에 드랍됩니다. 완료에 700 처치가 필요합니다. 삼투력이라는 속성이 추가되고 자동 방아쇠 시스템도 추가됩니다. 너무 좋아하는 보조 무기입니다. 30주년 너프가 아쉽긴 하지만 여전히 쓸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중성은 독특한 산탕총입니다. 보통 PVP에서 많이 쓰입니다. 비조존 사격 시 분산된 산탄총 발사하고 조존 시 큰 피해를 준 납탄 한 발을 발사합니다. 산탄 결정타를 기록하면 정밀 피해가 충첩되고 재장전 속도 강화 효과가 부여됩니다. 납탄 정밀 적중을 기록하면 지속 시간이 연장됩니다. 충매드는 벤치 44한테 퀘스트가 있습니다. 완료에 400 처치가 필요합니다. 사거리 22 추가되고 단창에 2발 추가됩니다. 저한테 의미가 있는 무기입니다. 이 채널은 이 무기에 관한 영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아주 좋은 산탄총입니다. 추천드리고 싶어요. 직후의 점은 에너지 PVE 활입니다. 이 무기로 비조존 사격을 하면 다수의 추착 투사체를 발사합니다. 이 투사체에 적중한 대상을 사망 시 또는 다른 신성한 불길의 폭발에 휘말리면 폭발합니다. 충매제는 벤치 44한테 퀘스트가 있습니다. 완료에 700 처치가 필요하고요. 완벽하게 시위를 당긴 화살의 신성한 불길을 폭발시켜 화살의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신성한 불길의 영향을 받지 않은 대상을 공격하면 인관성 화살의 지속시간이 갱신됩니다. PVE에서는 괜찮은 활입니다. 마음에 들면 살만합니다. 냉눈밭이 77개는 시궁 보조무기인데 PVP에서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가변 방아쇠 버튼을 눌렀다가 놓으면 한 발씩 발사합니다. 액체 냉각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길게 누르면 충전 사격을 발사합니다. 이 무기를 결정타를 기록하면 잠시 동안 충전 사격이 활성화됩니다. 이 사격으로 대상의 공격을 적중시키면 단창의 탄약을 모두 소모하며 적을 즉시 얼립니다. PVP에서의 정면샷 데미지는 57, 몸샷 데미지는 38인데 정밀샷 취빅의 0.7초 TTK의 정밀샷 3개와 몸샷 1개가 필요합니다. 몸샷 취빅의 1.17초 TTK의 몸샷 6개가 필요하고요. 30주년에 이 무기가 많이 바뀔 겁니다. 변경이 좋을 것 같아서 그때 이 무기가 좀 더 쓸만해질 것 같아요. 유산 장비의 전선 무기가 있습니다. 이 무기 중 받을 만한 것이 있을까요? 그럼요. 전투력 제한에 안당한 무기는 벨윈터의 거짓말 그리고 수사샘의 예봉입니다. 신규 유저로 PVP에서 들어가고 싶고 산탄총이 필요하시면 꼭 벨윈터 거짓말을 받으세요. 여전히 제일 좋은 샷건 중 하나입니다. 수사샘의 예봉 굳이 안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에서 PVE 활이 많아서요. 하이! 독한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기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뭐 알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구독자 이벤트를 하고 싶어요. 이 채널은 5,000 구독자에 도달할 때 한 구독자에게 이 모자를 보낼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사는지 아니면 독일에서 미국에서 아니면 당연히 한국에서 일본에서 그거 상관없이 저는 한 구독자에게 이 모자를 보낼 거예요. 그 구독자 어떻게 선택하는지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다 똑똑한 사람들이어서 좋은 방법을 찾을 거예요. 네, 그거 저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언젠가 5,000 구독자에 돌아갈 때 전 이 모자를 한 구독자에게 보낼 거예요.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언젠가 그 구독자 숫자에 도달할 거예요. 그럼 한 번 다시 여러분들이 여전히 저한테 뭐 이 채널의 상승에 도움을 많이 주셔서 그리고 저를 항상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 계속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그리고 뭐 전부가 풍부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를 보내세요. 그리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